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. 자, 오늘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. OK 저축은행 브리온과 디플러스 기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. 3세트까지 간 끝에 디플러스 기아가 역시나 승리를 따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풀빌 선수와 타나토스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. 화나신 거 아니죠? 일단은 그래도 연승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. 풀빌 선수 어떠신가요? 오늘 한번 진 건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연승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어서 타나토스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 오늘 세트 패배를 드디어 해서 오히려 부담감 없이 잘할 수 있어서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경기력은 저희가 훨씬 실력에서 앞섰다 생각하기 때문에 피드백 잘해서 다음 경기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. 야, 역시 마인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. 타나토스 선수. 1세트 끝나고 조금은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1세트 끝나고는 어떤 얘기를 좀 했는지 기억나실까요, 풀베 선수? 저희가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아서 2세트부터 다시 마음 다잡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와, 네. 그래서 2세트에서는 실제로 조금 화가 난 듯한 굉장히 앵그리 디플러스 기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. 자, 2세트에서 풀베 선수가 르블랑을 잡고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. 지난주에 이제 루시드 선수가 풀베 선수가 컨셉을 버리고 인터뷰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.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처음. 루시드 선수 인터뷰 안 보셨어요? 안 봤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그 르블랑을 가지고서 솔킬을 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. 니코가 미니언으로 변신해서 오고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알고 의도하고 솔킬을 내신 걸까요?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몰랐었는데. 네. 이때 그 쇼핑하고 있어가지고. 아, 모르셨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신 거군요. 저도 거의 죽었다 생각했는데 몸이 자동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. 야, 역시 피지컬의 풀백. 그렇게 해서 오히려 킬각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솔킬까지 내는 모습 대단합니다. 그래가지고 르블랑이 잘 커가지고 모든 전장을 또 휩쓸고 다니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요. 역시나 이어서 루시드와 풀백 미드 합작도 인상이 깊었습니다. 니코를 잡고 바로 상대 정글이 전령에 있는 거 보고 바텀으로 가서 또 큰 이득을 봤어요. 혹시 기억나실까요? 네. 네, 그때는 어떤 얘기를 좀 주고 받았는지 얘기 주시죠. 상대가 전령에 보여가지고 바텀 바로 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상대 바텀 듀오까지 잡아내면서 스노우볼을 끊임없이 긁어나가는 디플러스 기아였습니다. 타나토스 선수. 네. 네, 3세트에서 이 타나토스 선수 레넥톤을 상대로 퀸이 나왔습니다. 네, 어떠셨나요? 난이도가 있는 픽이라 생각해서 제가 더 잘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퀸 쪽 부담이 더 심하지 않았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오히려 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. 그래가지고 레넥톤이 퀸을 상대로 라인전이 괜찮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타나토스 선수의 레넥톤은 오히려 라인전을 리드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. 네. 혹시 뭐 루시드 선수나 풀베 선수한테 뭐 탑은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하셨나요? 일단 초반에 무서웠던 게 뽀삐 다이브였는데 용혁이가 2레벨에 잘 죽여줘가지고 1대1 상황 만들어졌고 거기서 제가 좀 기세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 1회 카정간 뽀삐를 루시 선수가 잡은 것이 타나토스 선수의 라인전에 큰 힘이 됐군요. 네,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그렇게 수월하게 라인전을 하다 보니 두 번째 용 때 빠른 레넥톤의 합류로 한타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. 네. 네, 그때 상황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. 이때 팀콜이 있었을까요, 타나토스 선수? 일단 제가 텔 차이로 싸움 열자고 콜은 했던 것 같고 근데 서리 형이 되게 잘 돌아가지고 그냥 제가 없어도 이겼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. 네. 바이블 선수가 타나토스 선수랑 단 한 표 차이로 피어드를 놓쳤다고 합니다. 네, 잘해주고 있는데 네. 바이블 선수에게도 한마디 해주실까요, 타나토스 선수? POG 0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만 더 분발해서 한 번이라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. 타나토스 선수 T
티세요? 네, 맞아요. 아, 맞아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모든 한타에서 계속 이제 이끌어내면서 이득을 챙겨갔는데 상대의 블루 진영에서 상대가 이제 마지막 한 수처럼 숨어 있다가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. 네. 그때 혹시 알고 계시고 대응을 하셨던 걸까요? 그때 서리 형이 상대방 이거 할 것 같다고 다 봐달라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있어서 결과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네, 그 장면 혹시 있으면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레넥톤이 이때 합류를 한 다음에 이제 바이브 선수가 이미 알고 있었고, 자 레넥톤이 합류를 하고 할 거를 다 하고 이제 살아가거든요.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, 타나토스 선수. 이때 물리고 스테락이 있어서 살 것 같았는데 좀 죽을 피까지 갔다가 뽀삐 형이 살려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때 에이스를 띄우고 승리까지 가져갔는데요. 풀베 선수는 이 한타 때 혹시 어떤 생각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? 이때도 서리 형이 있을 것 같다 했고, 오. 저도 그래서 디테일 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. 야, 풀베 선수. 자, 여기까지는 기출 문제였고 그러면 자, 우리 팀원들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. 네,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냥 오늘 진 것처럼 방심하지 말고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풀베 선수 이제는 다 컸습니다. 여한이 없습니다, 제가. 자, 그리고 이어서 타나토스 선수도 오늘 정말 날씨도 궂은데 팬분들 많이 오셨거든요.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저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막차 끊기는 거 아니냐고 막 2대0으로 이기자는 말 했는데 진짜 시간 너무 늦어지게 경기해서 죄송하고, 또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히려 디플러스기아 팬분들은요, 오랜만에 직관 왔는데 세 경기나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오늘로써 좀 부담을 떨치고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어제 이어 오늘도 꽉 찬 경기로 이어진 4시리였습니다. 이번 주 코스트리밍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권희슬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